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상과 함께. 오늘 이사는 정유연 크리스티나 김태곤 스테파노 가정에서 이준조 안나 마리아 자매님의 영혼을 위하여 현영 프란시스카 자매님께서 마이클 미그델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우선아 루시아 자매님께서 임형준 베드로 노이정 에디타 가족들의 영육 건강의 건강을 위하여 아울러 추기를 맞는 최승호 베드로 우창용 바오로 형제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황 주일입니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고뇌하시는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미사 지향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반성하고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외아들 주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읍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느님, 천상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1절,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려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리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 방에 들어 쉬게 되었다.
엘리사는 종에게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건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 당신 호의로 저의 입불을 들어올리시나이다. 저희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 임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것이옵니다. 오늘의 제2독서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너희는 선택된 결회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위엽을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 본당 교우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특별히 부부간에 함께 다니시는 모습들이 참으로 이렇게 보기 좋습니다. 함께 다니시는 그 모습 속에 뭔가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부부들을 이렇게 뵈면서 결혼생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냥 웃는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젊은 부부 30, 40대를 이렇게 보면 결혼생활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시고 40, 50대쯤 이렇게 또 가면 그럭저럭 삽니다. 한 50, 60대 정도 가면 마지못해 삽니다. 또 한 70대 정도 가면 불쌍해서 삽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역시 우리 본당 교우분들은 제가 놀란다니까요. 아직까지 저는 호르몬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연애 세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분명히 로맨스 시절의 어떤 그 뜨거웠던 열정의 시간들도 이렇게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부부간에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정말 미운 구석이 하나 생기면 때로는 한멸의 시간도 한 번쯤은 겪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누군지 대답이 큰 소리가 나왔는데 우리 토마스 형제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제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제생활도 어떨 때는 정말 로맨스 시절과 똑같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때로는 신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한멸의 시간들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로맨스 시절인 것 같습니까? 환멸의 시간인 것 같습니까? 저는 여전히 로맨스. 저에게 있어서 언제가 로맨스 시절이었는가 물어보신다면 또 오히려 제가 반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 언제가 가장 로맨스 행복했던 시간들인가 열정의 그 시간들이었는가 물론 연애 시절도 있겠지만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때로는 어떤 때는 내 자녀가 장성해서 손자를 안겨주었을 때 그때 정말 행복했던 어떤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아라고 한다면 여기 오기 전에 한 17년 동안 성서봉사자들과 함께 교육을 했던 그 시절이 제일 로맨스의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었을 때 저희 봉사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약혼자 주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결혼을 앞둔 젊은 친구들이 2박 3일 교육을 받아가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한 20% 정도 들어왔고 일반 결혼을 앞두고 이제 교회 그거 조단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한 80%가 일반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들어왔는데 질문 항목 중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냐면 다음 항목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예는 하느님, 돈, 명예, 집, 직장, 부모님 뭐 여러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동안 쭉 한번 돌아봤더니 대부분의 어떤 일반 젊은이들은 직장, 뭐 아니면 뭐 부모님, 그 다음에 뭐 명예, 돈도 중요하니까 돈 이런 순서대로 체크를 하는데 저희 봉사자 자리에 쭉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느님, 부모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장난을 치고 싶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야 세실리아가 이렇게 체크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쑥 웃으면서 자기 답안지를 저에게 살짝 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답안지도 보니까 하느님, 부모님, 배우자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운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배우자도 하느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서운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내 가족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봉사자들의 어떤 삶은 하느님을 우선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젊은 부부는 제가 결혼 주례를 이렇게 했었는데 토요일 1시 주례를 하고 저는 본당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한 4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신부님 오늘 출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잘 갔나? 아니요 아직 성당인데요. 왜 신혼여행 안 가고 5시에 주일학교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마치고 가기로 했어요. 주일학교는 다음 와서 하면 되지. 그래도 뭐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결혼식 마치고 4시 5시에 서울공항으로 이렇게 간다면 거기서 지방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걸리기 때문에 거기 도착하면 8시, 9시 되기 때문에 주일 미사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이제 가버리면. 그래서 아이들도 보고 주일 미사는 꼭 지키고 가려고 남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신혼여행을 이렇게 가면서 그 당시 유행했던 칸쿤이라는 곳을 이렇게 신혼여행을 이렇게 가기로 계획을 세웠대요. 그런데 뭔가 결혼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신혼여행지를 줄이고 1,000만 원을 신부님 하는 좋은 모임에 쓰라고 이렇게 신혼여행비를 이렇게 아껴서 봉헌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위에서 임신부는 참 행복하겠다. 저렇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많은 교육을 했지만 가장 인상이 깊은 것은 이 친구들을 데리고 어른들을 교육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교육이라 가지고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을 모집하는 데가 어려웠지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자기 용돈 아껴서 회비를 이렇게 내고 부모님의 이름을 써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보고 교육에 가시라고 내가 만난 하느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제일 먼저 부모님을 신청을 이렇게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첫 비정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긴 했는데 그 가정 속에서 봉사자의 어머니인데 이분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딸이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오셨는데 그 말이 가관이었어요. 우리 딸이 성당에 다니는데 그리고 봉사도 참 열심히 하는데 나도 그 성당에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딸이 요거 교육이 있다 그러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성당 다니는 사람은 교육을 아무도 참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교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그거 뭐 아이고 대충 알겠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면 젊은 아이들이 저렇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교육들이 있다고 저렇게 부탁하면 불쌍해서라도 가주는 게 사랑이 아니냐. 하도 신청을 안 하길래 나라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신자의 몸으로
이렇게 교육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고 참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러한 교육들을 위해서 두 달 동안 월, 하, 수, 목, 금 교구청에 매일 모여가지고 교육들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기도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 교육을 준비해 나갔던 그 결과들은 바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했는가는 교육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 앞에 이렇게 나가서 인사를 이렇게 쭉 하니까 일반 신자들은 이제 제 얼굴을 아니까 아유 신부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교육생 부모님들은 그렇게 반가운 인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애가 대학생이고 청년인데 대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교구청에 가니까 부모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청년 직장인은 그렇게 맨날 몸이 피곤한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안 돼 보여죠. 직장 마치고 쉬어야 되는데 또 교구청에 또 가고 또 11시, 12시 돼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미웠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그 표정과 봉사하는 마음과 착한 마음과 그 얼굴들이 이렇게 묻어나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옆에 다른 분들이 와,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참 좋겠다. 그렇죠. 아이고 우리 애도 냉담 중에 있는데 우리 애도 저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봉사하면 살면 참 내가 참 여한이 없겠다. 그랬더니 평소 자녀가 그렇게 가는 걸 안 좋아했던 부모님이 그때부터 자기 자녀를 자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내 딸이라고 지금 저거 하는 친구가 내 아들이라고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 중에 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내 부모님이라 이 봉사자들이 산책하면서 엄마 손, 아빠 손 이렇게 꼭 잡고 가니까 주위 사람들이 계속 부러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참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이 저것 때문에 저렇게 좋아했구나. 내가 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방해를 했던가. 물론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겠죠.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저를 참 안 좋아하셨는데 애가 보약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보약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신부님 갖다 드려라. 너희 신부님 밤새도록 참 그래도 예 많이 쓰시더라. 참 감사했어요. 그때 보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제 얼굴이 이렇게 부었지만 참 행복한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어떤 차수에서는 40몇 명이 들어오셨는데 와, 저렇게 좋은 신앙교육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10분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천만 원씩 1인당 해가지고 1억을 만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들어오셔가지고 와, 너무 저기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서 센터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센터를 또 지어주시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먼 길을 이렇게 가니까 차를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봉고 이거라도 타고 가시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그 시간 동안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사제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또 다른 어떤 행복이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당에서 어릴 때 저렇게 복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좀 저런 모임에 가서 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자녀들과 그 가정들이 신앙 안에서 저렇게 머물러 있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좀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더 부담이 되게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복음 바로 앞부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또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앞부절이 나는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칼을 주러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다. 신부님들도 이 강론 이 구절 당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되돌아보면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고 우리의 기도 지향이고 우리의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분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행복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속상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내 뜻과는 다르게 해서는 안 될 말들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돌아서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내가 힘을 내고 살맛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묵묵히 우리의 광야 생활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진정한 주님의 평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속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도 청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내가 기쁠 건데,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건데, 나는 오히려 자녀에게 해유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때로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그 무거운 마음 때문에 신앙의 기쁨이 우리에게 자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갈라, 칼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은 가족 간에 서로 갈라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안을 외면하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따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자신의 집착을 먼저 끊으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평생을 살면서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하느님의 뜻이 아닌 내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집착으로 변하게 되면 서로에게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서로가 집착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힘듦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 속에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임을 깨달아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에 과연 기뻐하실까? 억압하고 집착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하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준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문제를 기도 속에 풀어나가라는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내 스스로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만 풀려고 하다 보면은 성급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다그치고 서로 갈등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냉랭한 가정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불을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부부 간에 담쌓은 그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면담 찾아오셨습니다. 매일매일 남편이 술에 빠져서 그냥 집에 맨날 늦게 들어옵니다. 건강이 되어 걱정이 되어서 몇 번 이야기해봤지만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남편과 대화의 언성만 높아졌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매일매일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자매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변화시키고 싶으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지혜와 인내와 오랜 기다림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함부로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매님만 더 상처받게 됩니다. 자매님, 가정을 위한 기도, 부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바치고 계십니까? 그게 뭔데요? 가톨릭 기도서에 그것만이라도 바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매님은 남편의 불만을 줄이는데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말, 의심의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인정해 주었고 술 먹고 돌아와도 잔소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묻더랍니다. 요즘 와 잔소리 안 하노? 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부는 에미 교육을 가기로 했고 에미 교육 이후 변화된 삶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교를 가면서 부모님과 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더군다나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열심한 불자였죠. 자기가 천주교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교사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차마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십자가도 걸어놓을 수 없어서 자기 서랍에 열면 십자가를 열어두고 그곳에서 성호를 긋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의 일치를 위한 기도를 참 많이 바쳤더랍니다. 어느 날 토일요일마다 오던 아들이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토일요일 자주 안 오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친구 자취방에 이렇게 들렀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는 게 서랍을 열어보니 십자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를 불러서 우리 아들이 성당이라는 곳을 다닌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노? 거기서 교사한다고 요즘 집에 안 온다는데 그래도 지가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힘든데도 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사 봉사를 한다는데 그것은 허락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랍니다. 그 다음 주에 아들 자취방으로 내려가서 아들 방 이것저것을 정리해주고 돌아왔더랍니다. 아들은 토요일 주일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냥 울 수밖에 없었더래요. 자기 서랍에 있는 십자가가 바로 자기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십자가를 아버지가 직접 걸어주고 가셨던 거예요. 어쨌든 이 친구도 좋은 배우자, 참 이쁘고 착한 배우자를 만나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가정 안에서 내 욕심이 죽고 내 집착이 죽고 내 모든 탐욕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다 함께 살아가지만 생각의 차이로 의견의 차이로 말하지 못하고 담쌓기에 들어간 부부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과의 냉랭한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불을 놓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줄 수 있는 나 자신이 주님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목자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청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계인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주머니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목자이신 주님,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끊임없이 복음 선포에 힘을 쏟는 그와 늘 함께 하시어 길을 밝혀주시고 건강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와 평화의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하시어 이 땅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냉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냉담 교우들을 보살펴 주시어 저희의 기도와 복음의 증언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목자이신 주님,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간절히 청하는 이 모든 기도와 마음속에 담긴 소중한 기도까지 당신께서 친히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봉헌성가 210번, 210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옵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찬미드리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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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과 높은 데서 오사오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오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엘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교 이 안나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시며 마이클 미그델과 임베드로 노 에디타 가족과 추기를 맞는 체베드로 우 바오로에게는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연총을 허락하소서. 여기 모인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모두 앉으셔서 성체성가 155번, 155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182번, 182번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본당 소식입니다. 안내입니다. 7월 매일 미사책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김현철, 토마스, 아퀴나스, 조나, 모니카 가정에 아기 김유진, 아우구스티노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월 유아세례는 7월 5일에 있겠습니다. 7월 차량 축복식은 그 다음 주인 7월 12일에 있겠습니다. 2020년도 헌금봉투를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은 꼭 찾아가시고 매주일 헌금 내실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 미사 생중계는 가끔 기술적인 문제로 미사 직전에 유튜브 링크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미사 직전 반드시 본당 웹사이트를 통하여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적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사 후 마리아 홀에서 임시 사목회의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본당 고등학교 졸업생 박세현 비오, 김수환 마테오, 최아영 스텔라, 백시연 줄리아, 백승아 소피아, 이무찬 아모스, 이수지 수산나, 유승재 가브리엘, 김레아 레아 스텔라, 김희재 에밀리, 졸업하신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회장님께서 공지해 주신 대로 우리 이 고등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어떤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본당에 오랫동안 함께했던 우리 친구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 이 친구들이 또 방학 때에서 타지에 갔던 친구들은 그 다음부터 성당에 오면 자기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친구도 없고 그러면서 성당에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좀 케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의미에서 1년에 적어도 추수감사절 날은 다시 집으로 다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본당 신부가 맛있는 거 하고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그 동기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그날은 우리 성당에서 다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는 날로 딱 이날은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그날 꼭 반드시 성당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본당에서 얼마나 사랑과 관심, 특별히 얼마나 많은 예산을 통해서 얘들을 키워냈습니까? 본전 뽑아야죠. 얘들도 교회 사람이 되어서 교회 봉사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꼭 이번 졸업생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우리 본당 출신 친구들은 타지에 다 대학에 갔지만 이날만큼은 우리가 성당에 다 모여서 미사드리고 잔치를 좀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평화로운 삶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 6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